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영강에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서 지켜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잡아온 먹이를 먹고 노는데요. 앙증맞은 수달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송성준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수영강 선착장.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한 마리가 장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선착장 바닥에 엎드려 두 앞발로 장어를 잡고 머리부터 맛있게 먹습니다. 근처 산책로에서 사람들이 보는데도 수달은 태연하게 5분 정도 식사를 즐긴 뒤 반토막을 남겨놓고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수달은 해질 무렵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선착장에 정박 중인 보트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선착장으로 뛰어나와 갑판 위에 있던 로프를 물고 이리저리 흔들며 장난치다가 강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가족들이랑 산책하다가 검은색 물체가 움직이길래 뭔지 봤더니 수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센텀파크 도심의 한중간에 수달이 있던 게 너무 신기했어요. 수달이 나타난 곳은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영강변으로 산책로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아무리 인기척이 있어도 수달은 전혀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은 강도 넓고 그 선착장에 돌출돼 있어서 자기가 언제든 피할 수 있다라는 좀 안심감이 있을 겁니다. 수달의 행동 반경은 10에서 15km로 수영강과 인근 온천천을 따라 네다섯 마리의 가족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송승준입니다.